많은 건 아니네. 딸내미 하나. 둘. 어디야? 하나, 둘. 아, 그래? 어? 하나, 둘, 셋이네. 오, 저렇게, 와. 왜? 저렇게 조만한 파도는 초보도 살만하겠다. 씨발, 저거 그냥 1초 만에 일어나야지, 그러면. 에이씨. 내 베트남에 있는 친구 있잖아, 아까 걔. 응. 딱 그러던데. 준아, 임마, 같이 나랑, 야구 가르쳐 준 놈이잖아? 응. 운동신경 있으면 금방 한대. 저 씨발 파도야. 얼마나 저거 한다고. 이 새끼 올려놨던데, 어디 갔어? 바로 저기 빠진다고. 오, 씨, 아픈데? 야, 치고 온다, 이거. 양탕, 뭐야? 어휴, 씨발, 이거 뭐냐, 이거, 씨. 얘 부산 BG 아이가. 이건 몇 개야? 캠핑 막, 씨발, 하고 하던데, 이거. 베트남에 확실히 파도가 높긴 한다. 아, 그니까. 바로 일어나가지고, 막, 이게 강수작도 하던가, 졸라 재밌게 타던가. 생각도 있어. 야, 씨발, 운동식 좀 그만 하네. 외국 애들, 그거, 애들 막, 어, 야, 우리 들어가면 되겠다. 저 씻고 가자, 우리. 우리 들어갔다, 팔다. 와. 아, 지금 벚꽃 왕에서 나갈 것 같은데? 간다다. 오, 와! 내 돈은 들어야 되겠다. 춥다, 추워, 추워, 추워. 와. 일러보라 형, 사진이나 찍을까? 쟤 볼 것 같아. 어? 쟤 볼 것 같아. 몰랐어. 모르겠다, 씨. 어? 모르겠다. 합대해야지, 새끼야. 합대 안 되냐? 합대? 어? 하나, 둘. 동네 아저씨 왔네. 형님, 나 수염 안 깎아, 그리. 응? 수염 안 깎아, 그리. 아, 어렵다니까, 어려울 것 같은데. 파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지되지.
떼면 그냥 앞으로 찍는 이유인데. 보드랑 똑같은 느낌이 그러나? 난 솔직히 좀 자신 있는 게 스케이트보드랑 스키랑 보드 타니까 보드 느낌인데. 대체 결국에는 평형감각이다 저거는. 얼마나 요리조리 그거 하냐. 중심 잡는 운동을 만약에 오토바이도 결국에는 중심이잖아. 맞다. 아 나는 오토바이 타자는 말 있지. 오토바이는 그냥 타는 게 아니라고. 스포츠 레저라고.